이동통신사들의 5G 네트워크 구축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투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5G 기지국 신고 장치 현황을 참조해 7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85,261개 기지국 장치 중 85.6%인 72,983개가 서울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설치된 5G 기지국 송수신 장치는 54,899개로 전국 대비 64.4%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대 광역시에 설치된 장치는 총 18,084개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지역별 편차는 지역 따라 5G 서비스가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다만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사 중 지역별 투자를 고르게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서울 수도권의 55.5%인 21,203개, 5대 광역시의 9,344개, 나머지 지역의 7,666개의 기지국 장치를 구축했습니다. KT는 서울 수도권의 64.2%인 22,645개, 5대 광역시의 8,007개, 나머지 지역의 4,612개 기지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서울 수도권의 11,051개로 93.8%를 차지하며 올인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5대 광역시마저 733개의 장치를 설치해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산, 대구, 울산, 세종시와 강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는 아예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화웨이 통신망 사용 논란에 이은 부실 5G 서비스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변 의원에 따르면 5G 네트워크 장비는 안테나와 송수신 장치가 일체형입니다. 빔 포밍을 위한 안테나의 커버 범위가 일반적으로 120도이기 때문에 한 개 기지국에서 360도를 커버하려면 기지국당 3개의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이통 3사가 한 개 기지국당 설치한 장치 수는 평균 1.9개입니다. SK텔레콤은 15,207개 기지국에 38,213개의 장치를 구축해 기지국당 평균 2.5개의 송수신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KT는 기지국 수 17,236개, 송수신 장치 수 35,264개로 기지국당 평균 2개의 장치를 구축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11,363개 기지국에 11,784개 장치를 설치해 기지국 수와 송수신 장치 수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5G 최초 도입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낸 만큼 단순히 구축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닌 양과 질을 동시에 잡아 더 나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